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장사 안 되는 가게 쉽고 빠르게 분석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가게가 장사가 안 될 때 이유를 모르고 시간만 보내기 일쑤입니다. 뭘 해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체크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시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보는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려놓은 메뉴 사진이나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세요. 본인의 음식 플레이팅에 눈이 가는지. 네이버 플레이스의 경쟁자들 중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동네의 비슷한 음식점들은 어떤 사진으로 경쟁하고 승부하는지 비교하고 개선해야겠습니다. 보면 비슷비슷하고 내 사진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멋지게 디자인된 메뉴를 손님들께 제공합니다. 제공 방법도 면과 덮밥, 단체 세트로 묶을 것이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후배가 선배를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술을 써야 하는데요. 따로 시켜야 하는 귀찮음을 해소해주고 가격이 줄어드는 한상 메뉴로 연결해 놓으면 선택해야 하는 손님도 편할 것입니다. 음식을 서빙하거나 조리할 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점심 또는 저녁 장사인지를 정해서 집중하고 직원과 내가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식재료에 들어가는 비용 측면을 보면 이럴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냉동이냐 신선 제품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지만 품질과는 상관없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새우가 그런데요. 신선도를 따지고 들면 엄청난 비용 상승이 있어야 하기에 횟집이 아니고서야 냉동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새우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식재료들도 브랜드를 교체하며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 식당의 인, 아웃테리어 지저분한 곳보다는 깔끔한 곳에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에 더해 재미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고양이를 보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캣타워에 오르는 것이 그렇고 종이박스를 애정하는데요. 사람도 재미있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밋밋한 곳보다는 좁다가 넓어지고 넓다가 낮아지는 플레이스를 선호하고 혼자만의 비밀의 방인 것처럼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이 계절에 따라 안과 밖을 꾸미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건처럼 추구하는 바가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본인만의 장점을 SNS나 네이버 블로그에 홍보하고 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광고나 SNS 광고로 인해서도 매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똑같은 횟집인데 한 달 광고비 100만 원을 태우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 말이죠.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